러블리 안녕. 지영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여기는 서울 삼청동입니다. 오늘은 자켓 촬영을 나왔습니다. 이번 곡이 또 서울이잖아요. 서울 곳곳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여행하는 느낌?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 서울에 굉장한 스팟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흔해 보일까봐. 근데 생각보다 오 괜찮더라고요. 엊그제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막 겉옷 안 입고 다녀도 되고. 근데 너무 추워. 갑자기 추워졌어. 꽃샘추위가. 그래서 다 좋은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조금 힘든 상태. 라면 같이 있어. 수제비 같이 있어. 수제비는 줄 서서 먹어야 돼. 이게 감자전 막걸리 쪼아. 근데 이렇게 예쁜 옷을 입으려면 그런 걸 또 감수를 해야지. 한번 보여줄까요? 삼청동에서 안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불가사충이 자켓 촬영을 하는 현장인데요. 예쁘게 차려입고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려고요. 네, 예쁘죠? 샤! 여기는 서울 한강입니다. 약간 캐주얼하게 입고 뭔가 자유롭게 친구랑 같이 여행하는 느낌으로 멀리 한강 바라보고 약간 그런 여행 느낌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한강이에요! 보세요! 나 좀 되게 힘들 때 한강 진짜 많이 걸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힘들지 않아서 잘 안 가요. 아시다시피 제가 뭐 모든 색깔 다 했잖아요. 뭐 주황색 빼고 다 했더라고. 노란색, 민트색, 파랑색, 보라색 다 했었는데 주황색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사랑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이번 앨범이.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바꿨는데 잘 어울리죠? 괜찮죠? 감사합니다. 글쩍. 뭔가 자유분방한 느낌을 내고 싶었고요. 조금 더 성숙하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을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여기는 서울, 저희 비밀공간입니다. 굉장히 막 동화 같고 혹은 막 연애소설 같고 되게 러블리하잖아요. 그 느낌을 살려서 의상을 골랐는데 뭔가 이런 핑크색이 사랑스러움을 뽑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몸 곳곳에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을 붙이는 거죠. 여기. 그리고 왕관까지 해서 뭔가 그 사랑스러움을 극대화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번 컨셉은 좀 사랑스러운 느낌을 좀 더해봤습니다. 와. 굉장히 뭔가 편안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뭔가 파티를 즐기고 신비한 느낌을 많이 담았던 것 같네요. 타로카드 사주 MBTI 안 합니다. 뭔가 이런데 얼매이면은 계속 그 생각만 난다니까.
좀 파격적으로 한번 입어봤으니까. 이런 옷도 잘 어울리네요. 어때요? 좀 뭔가 세련되지 않았나요? 이 도시를 거꾸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도시 안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침대에 누워서 그 도시를 보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새롭고 의상이랑도 잘 어울려서 멋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여기는 야경이 예쁜 서울입니다. 아, 이거 아직 덜 완성됐는데요. 착장이 원래 여기에 빨간색 자켓 해서 서울 사람 느낌? 그리고 뭔가 그 저녁 되면 다들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살린 게 아닌가. 머컬리. 깨알 홍보. 저는 한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 한강은 뭔가 막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추억이 있고 그런 장소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기분을 한강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자켓 촬영을 했는데요.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여러 컨셉을 시도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 서울이라는 이름에 맞게 좀 예쁘게 잘 만들어진 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미니 앨범으로 여러분들 맞이하게 됐는데 그만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블리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이번 앨범도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고 싶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